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가 유행하고 배우님도 실제로 추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티라미수 케이크는 티라미슈 케이크? 네,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티라미슈 케이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기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신 근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자, 지금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티라미슈 그게 케이크. 뭐? 그 이광수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 네. 뭐. 아, 송철이가 부른 노래인데 예. 이제 제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예. 뭐 챌린지도 요즘에 많이 그럼 어떻게 한 곡 부탁 실례가 안 된다면 김성철 씨 예. 오늘 와주신 고마운 예.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와, 이거 기자님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그 진웅 선배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 둘 목 좀 푸세요. 자 목 푸시고요. 좋아요 김성철 씨. 하나 둘 셋. 소년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네 오전에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 이런 석상에서 노래를 못한 이유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떨려서 지금 저희는 긴장돼서. 가족이기 때문에 네. 또 아버님이 시키면 저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 티라미슈 같았어요. 달콤했어. 그렇죠. 아. 지금 약간 김무현 씨도 욕심 나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그렇죠. 무현 선배님 또 춤 잘 추시니까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카포에라라도 하나. 예.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있어서 소감 한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6년 전에 했던 드라마에 있던 장면인데 이게 이렇게 끌어올돼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이미 네. 갔습니다. 아, 네. 네네. 지금 이미 지금 뭐 태평양 건넜는데 예,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노웨이아웃이 태평양을 건너서 네, 네 인도양 대서양 건너서 네. 노웨이아웃으로 다시 대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지금 오른쪽 끝쪽에 왼쪽 끝쪽에도 계시고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이크 먼저 받아주시죠.